3라운드입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인천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홈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3호위 시스템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김정미, 3백의 홍예지, 김도연, 임선주.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장슬기, 이세은, 이영주, 이민아, 네넴. 그리고 투톱에는 정설빈, 엘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전환을, 포백의 추효주, 최소미, 나오코, 서예진. 더블 볼란치에는 김윤지와 권은솜. 2선에는 문미라, 송재은, 사와코. 최전방에는 메바에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시즌에 이만한 각오를 보여줬던 수원도시공사인데요. 3명의 용병 나오코, 사와코, 메바에를 시작으로 지선미와 어이진 선수를 세종에서 영입을 했고요. 저는 자 팀의 유일한 득점을 지선미 선수가 올려줬습니다만 지선미 선수는 오늘 서브 명단에 포함이 되어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심의 실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 뺏겼고요. 송재은의 슈팅이었고요. 문민한데요. 왼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갔습니다. 추여주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조금 낮게 올라갔고요. 송재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송재은.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사와코. 크로스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네넴의 덩크 크로스.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고요. 자,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에게 메바에 송재은 전지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들어갑니다! 메바에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0 수원도시공사가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송재은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패스기를 잘 봐줬던 그것을 메바이가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자, 김정미 골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김정미 골키퍼를 통과해서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오른쪽 이민아에게 연결됐습니다. 이민아 오른쪽 패스 잘 빠졌어요. 네넴 크로스 한번 접고 왼발 크로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볼을 따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추효주, 송재은, 땅볼 연결합니다. 안쪽, 송재은인데요. 오른발 슈팅!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던 송재은이었습니다. 자, 벗겨내줬고요. 오른발 슈팅! 문미라 선수를 선택했던 권은솜이었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정설빈. 안쪽 투입됐습니다. 엘리 내줬고요. 장슬기. 박스 안쪽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뒤쪽에서 이영주의 왼발 슈팅. 이영주. 자, 이영주의 왼발 슈팅은 조금 밀려 맞으면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이적을 해서 올 시즌 새롭게 인천 현대제철의 유니폼을 입은 최유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민아 박스 안쪽인데요. 왼발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민아가 공간이 벌어지자마자 자, 이세은이 프리킥을 준비하고요.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권하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경기가 전반전에 펼쳐졌습니다. 후반전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으로 앞서 있는 수원도시공사고요. 전반전 전체적으로 안았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 명 벗겨내는 과정 뒤쪽에 권은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재은 슈팅 찬스인데요. 오른발 슈팅! 조금은 약했지만 유효 슈팅이 연결됐습니다. 빠르게 두 선수의 어떤 스프린터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왼쪽 측면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권은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헤더! 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자책골이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원도시공사가 2-0으로 앞서갑니다. 메바에 공을 잡았고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이번에는 김정미의 슈퍼세이브가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아웃프런트에 걸리면서 바깥쪽으로 휘었 다시 한번 권은솜이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올라갔는데요. 뒤쪽 임선주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뒤쪽에 추효주의 커버. 추효주 왼발 슈팅. 다시 한번 김정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볼 빼냈습니다. 이민아 개인기 보여주면서 패스 연결했습니다. 최유정, 최유리, 최유리의 오른발 슈팅. 오! 전은아. 자, 전은아를 골키퍼가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준비합니다. 올려줬고요. 헤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전은아 선수의 위협적인 킥이었고요. 공 살려냈습니다. 전은아 땅볼 크로스 올려줬어요. 연결됩니다. 아,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전은아의 크로스. 자, 두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 자원인 전은아를 투입한 박길령 감독입니다. 피해 올라갔고요. 뒤쪽 흘렀습니다. 정설빈 오른발 슈팅. 정설빈.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최유정. 오,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패스 연결 이영주 밟아줬고요. 오른발 슈팅. 오, 골대를 넘었습니다. 자, 크로스 찬스인데요.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나래 슈팅. 이민아에게 연결됐고요. 이민아 왼발 슛. 자, 수비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펀칭. 자,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경기 이어지고요. 정설빈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손아연의 했는데요. 킥이 조금 빗맞으면서 떴습니다. 한 번에 정설빈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정설빈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이제 몰아치고 있는 인천 현대제철의 공격인데요. 자,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전은아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헤더. 오, 김정미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또다시 공을 뺏기나요? 문미라 공을 지켜줬고요. 패스 연결 압박으로 따냈습니다. 손아연 왼쪽 바라봤고요. 최유정이 갑니다. 최유정 정확하게 보고 왼발 크로스 올렸습니다. 정설빈 쪽을 향했고요. 정설빈. 자, 김달에 찍어줬습니다. 외우 슈팅 들어갔습니다. 손아연의 추격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반전 82분 교체 투입된 손아연이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정 올려줍니다. 직접 오,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자, 공 나가지 않았고요. 자, 수원도시공사에서 조금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은미 선수를 투입합니다. 올려주는데요.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고요. 김달에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렀고요. 손아연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손아연. 저 측면 장슬기 박스 안쪽 손아연 빠져나갑니다. 손아연 왼발 크로스 뒤쪽인데요. 최유리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남은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려줬고요.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모두 소진이 됐고요. 수원도시공사 문미라가 계속 이어갑니다. 문미라. 문미라 왼쪽 바라봤습니다. 자, 임선주가 공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수원도시공사가 2001 시즌 첫 승을 인천현대제철을 통해서 가져갑니다. 자, 좋은 전력을 갖추고도 1라운드, 2라운드 조금 골대 불운을 맞으면서 2패를 기록하고 있던 수원도시공사가 대열을 낚았습니다. 자, 2승 12득점에 무실점으로
리그를 파괴하고 있던 인천현대제철을 수원도시공사가 잡아냈습니다.